강조. 반면에 A가 B를 당기고 B도 A를 당기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미치는 거지.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꺼주십니까? 아, 이거 지민이랑 주머니 깨먹어서 없는 거잖아. 그 하나도 또 고장났어. 아이 새로 사야죠. 아이고 전체로. 아이고 부디랑 티. 아이고. 아이고. 거미인가 뭐지? 저거 누가? 왜서 그 효과를 했나 이해를 못해.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헐! 저 새끼 똑같이 옛날에 이렇게 잡고 있던 어떤 미친 새끼. 아, 진짜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왜? 나 거미처럼 보이는데 저기. 네가 아, 저게. 네가 김치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아니야, 쟤는 이렇게 먹어. 아니게 잘하지. 나 그냥 생각으로 먹는. 안에 아위게 무빙이 제일 맞추는 거. 자, 여기에요. 나 왜 한국에 먹는 거야? 이 질문 F1의 F1은 손이 눈치를 당기는 동시에 이쪽에 F2가 있어. F2는 용철이 손을 당기는 힘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에 F3가 있어. 용수철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추를 당기는 힘이야. 자, 이쪽에 F4가 있어. 추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야. 이쪽에 F5가 있어. 얘는 추의 중력.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주로록 밀렴의 힘은 모두 크기가 같은 힘이에요. 오케이? 모두 크기가 같은 힘이에요. 이때 이 힘들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 있고 또 힘의 평형 관계의 힘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힘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자. 얘는 쉬운 수준이면 학교 학습지 정도 문제들이고 내신에는 이용하는 힘들어 과학부에서 하지만 일반부에서 내신은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데 일반부 갈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자, 이런 관계가 나오면 자, 힘들을 이름으로 표시해봐. 자, F1은 손이 용철을 당기고 아시안컵 때 손흥민 소집했니? 몰라요. 야, 나도 좀 쉬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올해도 특종을 하는 거. 그리고 아, 안 돼, 안 돼. 아니야, 제. 그 엘링 홀란드라고 엄청 잘생긴 애가 있거든요. 그란? 제라드가 잘했잖아. 아, 잘했는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라드 때가 끝이야, 나는. 아니, 선생님 말해. 잘못했어. 저는 그냥 다 끝이네. 잘 모르는데. 제라드 때가 끝이야. 너는 울버햄튼이잖아. 울보햄튼. 울보햄튼. 감사합니다. 개소리야.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 너 그냥 크리스탈 팰리스나 해라. 뭔데요? 저도 아이유 감동되지 되네. 나만 이미지인데 그래? 네, 나 나만 있어. 저희가 최근에 이대로 했어. 근데 감동도 할 거야. 그러면 테니스 한번 손잡고 F2를 한번 걔네들 남아있니? 옛날에 오엔 있던 팀? 마이클. 맨유 역시 아니 마이클 오한 있던 팀이 리버풀하고 맨유였던 걸로 아니 다른 팀이 한 번 또 있어요. 레알 마드리 은퇴하기 직전에 있던 EPL이요? 뭐 LA 기록이 근데 LA 기록은 메이커미 요즘 EPL 딱 보니까 팀이 근데 축구 좋아해요? 나는 위닝 리버풀 좋아하지. 아 선생님 오 네 그렇게 보 플스는 있어요. 요즘 그때 한참할 때는 인천과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놈이 후대마테 죽발렸지. 선생님은 대한민국 팀 같고 걔는 김성현고 이런 거 오면 밖에서 안 떠가 걔는 뭐 레알이나 바르샤 하면은 선생님한테 개발렸지. 어떻게 지금 그거라도 있었어. 호날두가 메뉴에 있던 게임 때, 약 10년 전쯤. 네, 자, 호날두 나왔지. 잘했지.
일반 학교에서 도대체 잘한다는 애들 선생님한테 풀스 붙으면은 선생님이 한 두 골 정도 좀 맞고지. 심하게는 뭐 애들 약 올릴 때는 튀니지약 갖고 해줬어. 튀니지. 오케이 이제 약간 나요. 튀니지도 잘 쓰기에 따라서 좋아. 스피드는 되게 약한데 그때 당시에는 헬스 종합부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실력을 지켜야지 게임이. 이런저런 그거를 선생님이 같이 있던 선생님이 학원에다가 풀스를 갖다 놓은 거야. 저 지 심심할 때마다 바빠 죽겠는데 한 번씩 하래. 근데 내가 수학도 끝나냐고. 근데 나는 할 줄 하나도 모르는 상태야. 그래, 뭐가 패스예요? 막 물어볼 때. 뭐가 슈팅이에요? 물어볼 때. 그러고 있다가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비등비등해졌어. 졌다 이겼다 해. 근데 승률이 좀 쳐져. 그러다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 사람 슈팅 제일 잘하는 편인데 선생님한테 주바보 통출어라! 통출어라! 선생님이 원래 잘 안 해서 그렇지 뭐 빠지면 거기 엄청나게 신경 쓴다고. 그때쯤에서 같이 했던 좀 어린 선생님이 있거든. 젊은에 저는 선생님이 나 있었는데 나중에 걔가 놀잖아. 걔 너무 재밌어. 야 너 하지마. 걔도 한 3개월 만에 걔는 뭐 바르샤 웨인 뭐 이런 거 갖고 했던 선생님이 양인국 갖고 얘기했어. 어떻게 읽었지? 그것도 박지성을 앞에다 놓으면은 애가 달리잖아. 박지성 골키퍼스. 박지성을 300만 들어. 길게 늦었을 때. 말이 되나요? 그때 차두리도 있었지. 아. 차두리도 풀빼. 이영표도 있었다. 대학에 보시네. 이영표도 원래 풀백이니까. 걔들은 없을 때. 있었어요? 그 바로 다음에. 아. 자.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죠. 마크 얘기 나왔죠. 얘는 마크 얘기. 용수철이 손을 담는다. 안 사고 있으면 필드렉션. F3. 선생님이 피판. 근데 지역이 다르겠다면 범위 정도 보면 여기서 본 것 같아. 검정고무신 중에서 닮은 캐릭이 있을 것 같아. 작은 뜻으로 있는 엄마도 깨어났어. 깨어났다. 나 원래 깨어나 있었다고. 자, F3. 자, F3는 용수철이 술을 담는 F4는 오늘 진짜 범위하고 비슷한 어떤 아줌마를 지하철 딱 탔는데 사람들 별로 안 탔을 때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의자 중에 이쪽에 앉아. 인삼부석. 아니 인삼이 내 새끼. 근데 가볍게는 그때 인삼부석이 아니. 여기 어떤 아줌마가 탄 거야. 그랬더니 앞에 큰 비닐봉다리 살펴 봤더니 막 뭔가를 꺼내. 그 보니까 여자 속옷, 내복 이런 걸 막 꺼내는 거야. 그랬더니 막 갑자기 그걸 다 개. 이것도 뭐야? 이상한데? 하더니 다시 가방에다 넣더라. 그래서 과자 봉다리를 또 막 꺼내. 막 꺼내더니 과자를 옮겨 담기 시작해. 여기저기다가. 그들이 빈 봉다리를 몇 개 만들었더니 그걸 또 접어. 가방에 또 넣어. 그런 식으로 막 꺼내. 저는 그냥 꺼내놨지. 맞아, 얘기 들어. 또 비닐봉다리 두 개 꺼내더니 막 뒤적뒤적 하더니 몸유수 하나를 찾아. 그들이 막 흔들어. 흔들면서
뭐라고 뭐라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혼자 스리스리 마스터입니다. 말씀하잖아. 어떤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었거든.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그 사람한테 막 말을 또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사람 아무 대꾸도 안 해. 모르는 사이야. 그 사람도 알 수 없는 말을 뭐라고 막 혼자 하는 거야. 외계인인데? 그러고 아씨 미쳤냐? 미쳤나? 저 누나한테 미쳤나 보네? 저렇게 막 혼자 공간을 막 한단 말이야. 노래하거나 휘파람 불고 아 쫓아내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손대 부평 놓게 나는데 부평 내리는 거야. 아씨 같이 가면 또 골 아픈데? 근데 다행히 다른 데로 가.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거의 그냥 버스에서 노래 불러요. 학원 버스? 아니 엄청 많을 때는 아닌데 살짝 적을 때 학원 버스? 아니 그냥 학원 버스 실내 버스 실내 버스 아 저 나갔을 때 그랬어. 나 빨리 라디오 그냥 나 구성 하진 않았어. 저 한국 버스 안 타요. 통일 그런 게 없는 게 있었어. 4년 코로나 일어나는 그때 전에 어떤 남자애가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오더니 기사한테 일단 걔가 이제 앞 타이어 쪽에 앉아 있었어. 근데 기사 아저씨한테 뭐 과자를 준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어 아니야 너 많이 먹어. 보냈어. 근데 그 앞쪽에 그 운전석 뒤에는 어떤 아줌마한테 과자 좀 드세요. 안 먹었어. 왜? 얘가 나한테 오더니 아저씨 과자 아니야 너 많이 먹어. 그러더니 뒤에 있는 어떤 아줌마한테 과자 드세요. 어 너 먹어라. 건너편에 또 어떤 학생한테 사장을 만나는 드세요 저 안 먹을래요. 그랬더니 얘가 지치하려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싫어. 얘가 안 먹어 이러는 거야. 애가 좀 이상하잖아. 그때부터 관찰 시작. 얘가 막 소원했던지 막 혼자서 흉얼흉얼해.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야 나 줘라 그랬더니 네 하더니 딱 주는 거야. 주면서 하는 말. 저는 아저씨를 이 버스에서 세 번을 봤어요. 아 제작에 19년인지 1919년인데 191년 아 191년 전년인데 1918 2016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앞에서 아저씨 봤어요. 작품, 어 구경이다. 또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아저씨 봤어요. 그리고 오늘째 네 번째 되는 거야. 와 우와 엄청 답해내셨네. 어. 근데 똑똑하다. 똑똑하다. 뭐 그런 거야. 그들이 혼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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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래. 오해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 하지 마. 사람들이 농심이 없이 아무 의식 없이 하는 행동인데 사람들이 시발. 요즘 스키로만 해도 이상한 분이야. 적당히 누워야지. 야, 뭐 낳는다. 어쩌라고 이러네. 좀 전에 얘기한 현상은 자폐 중에 아주 일부 아이들이 갖는 능력이야. 근데 선생님이 옛날 살던 쪽이 영수동 쪽인데 그쪽에 근처에 연일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었어. 특수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애들이 조금 힘들어. 근데 선생님이 출근하는 시간이 걔네한테 끝나는 시간이야. 이른 오후 좀 빠른 오후에 걔네들이 끝나는데 하루는 탔어. 진짜 별애들 많이 봤나. 한 아이가 어떤 짓을 하냐면 모든 정거장마가 배를 눌러. 버스 출발하면 배를 눌러. 그리고 내려. 그리고 앞문을 막 달아 다시 달려가. 다시 타. 지금? 어? 지금? 아 지금? 이제는 찍는 게 아니고 돈 내는 거였어. 다시 타. 그럼 아저씨가 한 번인 줄 알았더니 모든 정거장마다 저 한 애들 본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은 지가 그러다가 들어올 거죠. 얘가 내렸어. 근데 타는 사람이 없었어. 내렸다 아저씨가 휙 출발했어.
걔는 그 다음은 또 탑승을. 거기서 23개. 그리고 그 다음에 걔를 버스에서 봤을 때는 얘 가슴팍에다가 목걸이로 그동안 A4지를 코팅해갖고 붙여놨더라고. 이 아이가 길을 배회하면 직접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얘가 버스 놓치면은 그냥 있다가 다음 버스 타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나. 아, 그래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추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자아이, 어떤 남자아이는 웃지마 범인과 상당히 유사한 차이였어요. 버스에 타가지고 혼자서 이래. 와, 너무 범인데 진짜 웃지 말라고 그랬다. 아, 죄송합니다. 네. 막 노래 뭐라고 말지 뭐라고 막 노래를 해 막 순덕이가 교회를 다니고 순덕이 두 번째 이런 아, 세 번째 이런 아이가 있어. 버스 교회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 그 시간이 이동 못 하다 보니까 버스가 또 비어 있고. 근데 비어 있는데 네.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 선생님 내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웃고 있었어 너. 그 뒷자리에 서 있어 자리 비어 있는데. 한참 쭉 달리다 달리는데 갑자기 그 아가씨 얼굴 앞에다가 얼굴을 나 이거 주문 주문이야? 아니 주문이 이제 설치고 그래갖고 그 아가씨가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 손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에 어떤 여자인데 타면은 누군가를 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학생들 바라보는데 그 동네 일장 학교가 청학공고라는 학교야. 걔네들은 와 굉장히 험해서 학교 전체 레벨로 보면은 인천에서 싸움질로 한 3위 안에 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험한 아이고 전교생의 98%가 흡연자인 교문 앞에서 담배 피는 걔네 학교들 얼마나 그냥 분명히 약간 언덕길인데 여기에 마트 하나가 있어 크게 매점. 근데 교문이 있어. 교문 앞에서 아침 등교 시간에 선생님들이 지킨단 말이야.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담배 피고 와서 교문에다 담배 피고 끄고선 던지고 돌아서 들어가는 학교에 안 피는 2% 아이들은 건강이 나빠서 못 피는 애들이래. 근데 그러니까 원래 피는 한 수 접어주는 학교 애들인데 걔네들을 바라봅니다. 걔네 학교에서 좀 나가는 애인 것 같은데 걔를 계속 보니까 아 누군가 고개 숙이고 가더라. 그래서 험난한 애들도 고개를 숙이면 숙이게 만드는 아이들. 이태방식 그 학교가 이제 하마터면 소리는 정말 뻔한 얘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아이가 아 간접적으로 당했구나 나는 막 서 있다가 전철에 서 아니 버스에 서 있다가 앉았어. 앉았는데 그날 토요일 오후야. 놀이터가 아닐 때 토요일 수업할 때니까 그 시간이 엄청나게 붐빌 때지. 학생들이 막 많이 탈 때야. 근데 겨울이야. 겨울인데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걔가 앉더라고 내 앞자리에. 그게 뒤 타이어 출입문 쪽 뒤 타이어 쪽이야. 그게 그 뒷자리 앉았고 앉아 있는데 얘가 갑자기 앉아갖고 광역기 엄청나게 소리내서 힘주고 있어. 왜 날 보냐고 근데. 근데 냄새가 싹 이상해. 근데 만 원이라 내릴 수도 없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추운데 창문을 열고 코를 박고 디밀었어. 디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문제의 청학공고에다 탔어. 그것도 만원 버스인데 그 자리만 비어있잖아. 사람들은 스토리 아니잖아. 근데 얘가 막 꾸짖고 막 오더니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가 딱 갔더니 딱 앉는 거야. 아하. 와 웃긴 새끼 봐도 웃긴 놈이잖아. 그러더니 냄새를 자꾸 맡아.
뭔가 이상한 거 그때 느꼈지. 진짜 여기까지 근데 벌떡 일어서더라. 일어서더니 바닥을 탁. 하. 그 아이의 국물이 나오는 거야. 아, 울어. 그러더니 바로 내리더라. 그러고 그날 선생님 내릴 때 손잡이 안 잡고 내렸어. 문제는 걔가 문제가 아니고 앉은 새끼가 문제다. 전부 다 나쁜 말이야. 그러나 그 학교 애들처럼 보이니까 이상한 행동하지 말기. 우리 소민 뽑았는데 왜 그렇게 비교가 나오지? 아니 자폐 애들 뚝뚝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물론 장애인들이 다 이상한 건 아니야. 일부 아이들. 최고는 새끼가 더 잡혀왔다니까. 사회 교육을 좀 필요로 하는 거. 야, 뭐가요? 자, 추해 능력이 진짜 잡혀줘. 그건요, 사회 공부죠. 추해 사회적인 문제. 추해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으로 기억해 주자. 자, 이 다섯 가지 힘을 이용해서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을 힘의 평형은 F3하고 자, 힘의 평형은 자, 물체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F3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야. 이렇게 두니까 어렵겠다. 얘를 풀어서 해주자. 같은 목적어를 가는 아이를 찾자. 목적어를 없으니까 더 어려운 거. 목적어는 뭐가 붙은 거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네? 을, 누구 붙은 아이지? 누구 제트? 어? 을, 누구 붙은 아이야? 자, 보자. 같은 물체. F3이라고 용수철을 당긴다? 용수철을 당긴다. 그러면 용수철에 대해서 힘의 평형을 볼 수가 있겠지. F1, F1. 얘는 F1 F4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추를 당긴다, 추를 당긴다. 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얘는 F3 더하기 F5. 그 값이 0이지.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작용 반작용 관계. 기본적인 작용 반작용 설명할 때 이런 얘기했어. A가 B를 당기면 B가 A를 당긴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겠지. 서로 어때? 도치되어 있는 아이야. 바뀌어져 있는 아이가 반작용 반작용 관계를. 살펴보니까 여기 손이 용수철을 당긴다. 용수철이 손을 당긴다. 주목적으로 바뀌어 있지. 자, 그러면 얘는 손과 용수철 사이에서 나타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F2라는 값은 마이너스 F1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 작용 반작용 관계. 한편 용수철이 추를 당긴다. 추가 용수철을 당긴다. 도치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용수철과 추 사이에서 용수철과 추 사이에서 자, F4가 마이너스 F3와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해요? 네. 자, 그럼 범위에게 질문합니다. F5의 반작용은 뭘까?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럼 뭐야? 수직 항목인데 근데 그걸
뭐냐? 그것이 무엇이요? 기합. 어? 기합 좀 받아야 되겠. 아. 주먹 뭐지? 추가 지구를 당기는. 그렇지. 추가 지구. 어떻게 하면 됐어? 주먹 주먹 바꾸라고 했잖아. 엄청 미미한 아이콘으로 따지자 그런 거. 자. 힘은 똑같지. 똑같지. 가슴 또가 다르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지 아시겠어요? 네. 보통 요즘 나오는 책은 지구를 갖다 그려놓고 책상을 놓고 왜 꽃병이나 아니면 책을 갖다 놓는데 책에 작용하는 힘은 힘의 평형 관계로 지구의 지구가 당기는 책의 무게와 책상이 또 맞춘 수직한 면이 힘의 평형 관계지. 반면에 여기서 나타난 작용 반작용 관계는 책이 책상을 누르면 반작용은 책상이 책을 떠받쳐주는 거야. 책상의 무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책상의 무게,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이지. 그럼 반작용은 뭐야? 책상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오케이. 힘의 평형관계는 책상을 책이 누르는 힘과 책상의 무게가 지구가 떠받치는 힘과 같다. 아시겠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다. 또 여기서 작용 반작용을 연계했어. 지구가 책상을 떠받치는 힘과 책상이 지구를 누르는 힘이 있을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 관계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밖에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니? 네? 작용 반작용 관계.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작용 반작용 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 반작용 관계. 아. 자, 그 다음 쪽이 예제 문제들이요. 엄청나게 재미난 문제들이 많아요. 아, 네. 나중에 과학 올라가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예제들이니까 꼭 다 풀어보시고 숙제를 드릴게요. 네. 자, 숙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지? 목요일 쉬는구나. 다음 주 목요일까지 줄게. 다음 주 목요일 화요일 몇 주? 아, 혹시 목요일 1월 2일이잖아. 네. 제 생일이어서 언제까지? 제 생일이어서 전화 언제부터? 왜요? 그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 수요일까지. 와, 왜 그 떨어지냐고. 9번밖에 안 했죠. 하루밖에 안 했다는 거. 생일이라고 하지. 수학이랑 과학 한 번밖에 안 했지. 아니지. 수요일 뜻이잖아. 1월 뜻이. 수요일을 몰라. 연구하는 건데 연구하는 의미가 상관없죠. 아, 이게 뭐야? 어, 나 안 가. 그래서 59번까지 숙제입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1월 54번까지 숙제입니다. 아, 뭐지? 와이가지도 않은 숙제는 뭐지? 지자부터 옛날에 선생님이 학원을 세 군데를 다녔어. 54번까지? 와, 학원생들이 다 싸가지 없더라고. 왜 싸가지 없는지 아니? 원장들이 다 아는 놈들인데 얘 세 개가 휴가를 다 달리해. 그리고 지네 쉬는 날은 선생님이 수업 없는 날 계시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 금가는 학원이라고. 이 새끼들이 휴가를 토, 일, 월, 화를 휴가를. 그럼 난 가서 수업하잖아. 어? 그럼. 되게 웃기지. 그럼 금, 토, 일, 월. 이렇게 화라고 화수 한 번. 한 번도 못 쉬었어. 이날 수업했잖아. 다른 날 뭐 목, 금, 토, 일 쉬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나는 이 학원 수업 나가잖아. 그러니까 지는 쉬고 나는 이 중에 가서 수업해. 그러니까 세 군데 나갔는데 와, 1년 반 정도를 하루도 못 쉬었어. 나쁜 새끼. 몇 번까지 한 거야? 54번까지 가는데 그냥 54번이 어디야? 딱 54번까지만 해줄게. 근데 예제 문제들은 꼭 풀어봐. 나중에 자산이 됩니다.
과거에서 진짜 이런 문제들 형태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써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중력 작용론에 대해 살펴보자. 선생님이 저희 중력을 얘기할 때 우리 중력 세 번을 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중력을 세 번을 보기로 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어디 갔죠? 여러 가지 힘에서. 아. 1월 2일이 아, 화요일 아니야? 화요일이요. 크리스마스 모델이죠. 자, 선생님 휴가나야지. 동해에서 했던 거 보러 가야지. 잘 다녀오세요. 자, 선생님 딸이 없어요. 엄마가 나랑 사이다. 엄마가 사이다. 애들이 없어서. 엄마가 사이다. 나가야겠다, 지금. 그러고, 엄마가 어떻게 하신다고? 왜 꼭 안 그려주신다고? 아니, 그건 아니다. 정말 같이 먹고 나가야지. 거기 가고 싶어. 스카이랜드. 엄마한테 또 스카이랜드 갔다 올 건데. 갔다 왔어? 어, 어제 갔다 왔어. 어디 갔어? 스카이랜드. 스카이랜드 몰라? 누구야? 그 찜질방. 어제 가서 애들이랑 막 사우나를 하네 마네 막 그냥 막 이걸 사우나 말고 그냥 수영장 가러 가는 거야. 아, 무슨 수영장 있지? 용진네. 용진네 거기? 그쵸? 아니, 내 주민들 버스 뒤에 놀라고 그냥. 자. 옛날에 연속통수 수업할 때 선생님 찜질을 되게 좋아해서 쉬는 시간마다 가서 찜질했거든. 네. 두 시간만 비면 찜질방 가서 찜질하고 왔다고. 근데 막 찜질하고 나가야지 하는데 학원 놈이 온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고요. 지금 시키려고 먹고 왔습니다. 자, 아는 척 안 해야지. 자유막 운동을 보는데 이 자유막 운동과 같은 운동들은 또 중력 때문에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력장애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력장애라는 게 어떤 것인가? 중력장애라는 것은 중력이 붙이는 공간이에요. 중력이 미치는 공간을 중력 장애라고 합니다. 자, 얘는 거리가 어딘 곳까지 일반적으로 무한대인 곳까지 중력 장애 미친다라고 하는데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중력 장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 첫 번째 마유 위력 법칙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뉴턴이 얘기한 법칙이지.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주 공간에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질량의 곱의 거리의 제곱을 관계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힘을 마유 인력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민이 어디 보면 불편한 거 있어? 안민수가 생각나서 갑자기 눈소리가 찌그러져 있어. 눈소리 원래 지금 평소에 그래요. 잠깐 들었다 안 들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유력이라고 합니다. 이중 마유력.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어. 이 물체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질량이 스몰 M2인 물체가 있다. 이 두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힘을 F라고 얘기하는데
게 이 힘을 서로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우주 모든 공간에 있는 만물에 서로 당기는 힘. 그래서 만유력인 거지. 그래서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라고 쓰기도 했죠. 여기서 G라는 값은 그 값이 외울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 6.67 곱하기 10의 지글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만유 인력 상수 또는 중력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힘이 만유 인력이다. 자, 이때 지구 근처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구 근처에서 자, 여기에 한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물체의 전체 총질량은 라지 M입니다. 반지름이 라지 R이에요. 이때 지표로부터 높이가 h만큼 떨어진 곳에 small m인 물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라지 m이 small m을 f라는 힘으로 당긴다라고 할 때 f는 g 곱하기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얘는 이렇게 봅시다. G 곱하기 지난번에 우리 이항급수를 이용해서 얘를 근사시켰지. 오늘은 그냥 바로 갈까? 지난번에 한번 해보고 이 뒤에도 만유력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어.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얘를 날려버리자. 자, 지구 근처라는 것은 라지 R이 H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다라는 조건을 갖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얘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기로 하자. 자, 이때 G는 변해 안 변해? 상수니까 안 변해. 지구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얼음 변해 안 변해? 아, 안 변해. 안 변하는 것들을 모두 한 대 계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쓰면 얘는 mg라고 쓰기로 합니다. 여기서 g는 얼 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이 됐대요. 이 값을 미리 다 계산해 봤더니 얘는 9.8m 퍼세크 제곱이고 이걸 우리는 중력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 엄밀하게는 무게에서 얘는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중력장의 크기다라고 표현하죠. 원래 맞아. 근데 요즘 나오는 책들이 다 그냥 중력 가속도라고 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 실제 얘도 위치에 따라 달라진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지구에서 느끼는 겉보기 중력인 자 mg라는 값으로 따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다 무시야. 그래서 이렇게 쓰기를 합니다. 이때 g값 외우기 겁내 싫지. 지구 질량은 나도 안 해요. 지금도 뭐 하려고? 이것 쓰면 gm이 나오는 모든 값들은 어떻게 쓰면 돼? g열 제곱 쓰면 돼. 지구 반지름 6400km 이건 많이 익숙한 값이지. 6400km니까 그걸 넣어서 중력가속도 9.8을 곱하면 그게 GM의 곱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나이 많이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구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지구 중력에 영향을 준 요인 첫 번째 이런 게 있어. 지구는 회전 타원 체지. 지구는 회전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적도 부분이 극지방에 대해서 볼록 튀어나온 타원체 형태를 갖게 됩니다. 회전 타원체인데 타원 회전체였어요. 회전 타원체, 타원 회전체였어요. 제가 알아. 대통같이 쓰고 책같이 알아들어야지. 자, 얘는 반지름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돌고 있는 그 반지름은 6,357km 정도입니다. 자, 적도 반지름은 6,378km. 무려 21km 차이가 있네. 6,457km. 자, 21km만큼의 차이를 갖다 보니까 중력과 속도는 얼 제곱의 반비례한 관계를 갖지. 따라서 극에서의 중력이 적도에서의 중력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편 두 번째,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효과가 있어. 지구가 완전한 불이라고 할까요? 자, 회전하고 있는 지구상의 물체는 회전축부터 멀어지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물체마다 적도와 극에서 비교를 해주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 그건 똑같아. 근데 얘가 원동을 하잖아. 원동하면 나가려는 방향에 힘을 받게 돼. 근데 이쪽은 나가려는 힘이 원심력은 반지름이 0이니까 이 경우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회전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서 원심력 크기가 작아져. 그렇다면 얘는 중력의 크기가 자기 자신의 중력이 되고 겉보기 중력. 얘는 중력 빼기 원심력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중력이 극지방의 중력이 적도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해. 이거는 중력에서 이렇게다가 인력에서. 자, 세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 얘는 뭐가 있지? 지구 내부 물질의 불균일성. 자, 내부 물질의 불균일성이 있다. 철이나 금이나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금속들이 내장되어 있으면 중력이 크게 나타나고, 반면에 물이나 석유 같은 부분이 있으면 또는 동굴 같은 게 있으면 중력이 작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극지방이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이런 효과들을 다 무시했을 때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은 mg다 라고 쓸 수가 있게. 자, 이번에는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체 법칙이요? 실감 피부. 갈릴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단 공기장이 없을 때나 앞에다 조건물 쓸까? 진공에서 진공이라고 진공에서 같은 장소에서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에 대해서 동일하다. 자, 굉장히 유명한 가상 실험이 있지. 여기 한 물체가 있어. 깃털이 있어. 아, 지금 얘는 유튜브 공기가 있어. 이런 얘기하면 얘는 연식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이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쇠구슬은 공기 저항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 아래로일수록 점점 빨라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반면에 깃털은 어때? 공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훌렁거리면서 내려오지. 훌렁거리며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누가 먼저 떨어져?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게 된다라고. 반면에 진공에서 자 진공에서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자 얘네들이 항상 어때? 동시에 떨어지는 걸 관찰해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중력이나 가속도는 어떤 위치나 상관없지 않느냐 일정하다라고. 책 얘기로 이걸 한번 보죠. 공기 중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낙하시키면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진다. 그림과 같이 유리 원통 속에서 금속 조각과 쇠구슬을 센터를 놓고 센터라고 안 하지 깃털이라고 하지 센터를 놓고 동시에 낙하시켜주면 공기가 들어있을 때는 금속 조각이 빨리 낙하하지만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는 동시에 낙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기 중에서 가벼운 물체가 늦게 떨어지는 것은 공기 저항 때문이다. 갈베이는 정지 상태에서 물체가 낙하하면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는 사실에서 가속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많은 실험을 통해서 다음 법칙을 발견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중력에 의한 낙하가 되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동일하다. 이것을 갈레이의 낙체 법칙이라고 한다. 중력과 속도, 물체의 저항을 무시하는데 지표면 근처의 동일한 장소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물체의 질량, 모양,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속도가 생긴다. 이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생기고 중력과 속도 G로 나타내곤 한다. 자, 그래서 그 G값은 9.8m/s 제곱이고 중학교 교과에서는 중력가속도 상수라고 부르고 있다. 중력가속도는 연직 아랫방향, 즉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 중력가속도는 장소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평균 9.4m/s 제곱이다. 지표면에서의 모든 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W는 mg다. 중력과 속도 g값은 지구 자전에는 원심력의 영향과 또 지구 타운체에 의해서 적도 지방이 가장 작고 양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된다. 자, 중력과 속도 g값은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h를 무시하지 못할 경우가 되지.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체중을 쟀을 때와 해수면에서 쟀을 때 해수면에서 중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이런 차이라는 거죠. 각 지방에서의 중요값도 비교해 보니까 북극에서는 극지방 9.832, 그린란드 9.825, 요즘 그린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니? 아직 막 백두산 막 그런 거 뉴스 안 보니? 화산 분출에다 요만 새 나오는 거? 자, 파리는 위도가 49도인데 9.81, 뉴욕은 위도 41도인데 9.803, 서울은 37도인데 9.7879, 가장 9.8에 가까운 값을 갖고 있네. 좋은 곳에 사. 자,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운하는 위도가 9도인데 9.782, 적도에서는 9.780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물체를 가져다 놓고 중력만 받고 붙잡고 있던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그 물체가 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 물체는 공기장이 없을 때 중력만 받고 운동하고 있지. 중력만 받고 운동하기 때문에 이 운동은 등가속 운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 속도는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등가속도 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보니? 등가속도 운동 식에 대한 다섯 가지 식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모르면 뒤집니다. 특히 요즘으로. 자, 이 내용까지 질문하겠지? 아, 그 6위까지 있어. 선생님 고기 구이고 갈 거. 고기 구이고 제발요. 아, 제발요. 아, 선생님. 아, 제발요. 아, 제발요.